세 사람의 석공이 돌을 다듬고 있었다. 이들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첫 번째 석공이 무표정한 얼굴로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냥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석공은 피곤한 기색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세 번째 석공은 콧노래를 부르며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세 석공 중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세 번째 석공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까? 죽겠네, 죽겠네 해봤자 우리의 성질만 고약스러워질 뿐이다. 불평과 분노를 품으면 마음이 강해지기 전에 깨어질 수 있다. 마치 초를 켜놓고 가만히 두면 잘 타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을음이 생기는 것과 같다.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업이라 하고 카르마라 한다. 우리가 분노나 욕심을 품으면 먹구름과 같이 어두워지고 흐려지는 에너지가 주변에 생기며 이로 인해 답답한 기분이 들어 숨이 가빠진다. 화를 내면 숨이 가빠지는 이유이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는데 다섯 가지 장애가 있다고 가르쳤다. 이것에 가로막히면 사물의 참모습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며 따라서 실천력을 상실하게 된다. 감각적 욕망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악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게으름과 혼침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들뜸과 과거에 대한 후회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회의적 의심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함께하는 인식은 좋은 것이다. 바른 노력과 함께하는 인식은 좋은 것이다.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인식은 좋은 것이다. 마음 집중과 함께하는 인식은 좋은 것이다. 지혜와 함께하는 인식은 좋은 것이다. 나쁘다고 표현한 인식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일으켜 의도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오염된 의도는 나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삶의 온갖 괴로움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좋다고 표현한 인식은 욕심 없음과 성냄 없음과 어리석음 없음을 일으켜 의도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의도는 좋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삶의 온갖 괴로움의 소멸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지나친 분노와 낮은 자존감, 심한 우울증 등은 우리의 심리를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만든다.
자존감이란 결국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존감은 내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하기에 가장 어려운 상대이다. 우리는 지나친 경쟁으로 자기 가치에 대한 느낌을 상대적 평가에 의존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느끼게 된다.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인정과 존중과 사랑을 구하게 된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관계와 대인관계, 선업과 악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존감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한 것이다. 진정 자존감을 높이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중요하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는 불성을 가진 근본적으로 지혜로운 존재다.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다. 자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초월하려면 나라는 집착을 갖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분노는 외부 조건과 내부 조건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다. 분노는 회피하고 도망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게 하는 재료로 삼아야 한다. 동기가 좌절될 경우 이를 남 탓으로 돌리게 되면 분노가 되고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우울이 된다. 무한 경쟁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돌리게 되고 항상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도 지나치게 엄격해진다. 이 과정에서 화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능력을 퇴보시킬 수 있다.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절해 나를 이해하는 단초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삶과 자신이 원하는 삶이 다른 데서 우울이 생길 수 있다.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우리의 삶에는 인과 법칙에 따라 있을 만한 충분한 원인이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바로 보지 못하거나 제대로 보고 싶지 않아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바로 우울이 오게 된다. 우리는 긍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입보리 행론에는 긍정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입보리 행론은 보리심을 일으켜 실천을 통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대승불교의 근본 사상을 설한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남을 위하는 데서 온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하는 데서 온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위해 일하고 현명한 이는 타인을 위해 일한다. 자신의 안락을 타인의 고통과 맞바꾸는 삶이 일견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기실은 자신의 평안을 이루는 길이 된다. 지혜의 문은 바로 거기에서 열리는 것이다. 입보리 행로는 하기는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준다.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만약 바꿀 수 없다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감정은 싫다가 좋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일깨운다. 보리심은 깨달음으로 나의 고통을 없애고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이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하겠다는 거대한 이타적 동기가 보리심이다. 보리심은 모든 개인적인 욕심, 게으름, 실증, 짜증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다. 긍정적인 마음에서 행복이 온다. 믿음은 긍정하는 마음이다. 긍정하는 마음이 곧 보리심이다. 긍정이란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다라는 뜻이다. 긍정의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다. 어떠한 상황이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긍정의 싹이 솟아난다.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일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다. 그 상황 속에서 긍정과 부정, 감정적 갈등이 생긴다. 그때마다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넘나들게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에게 닥친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 이미 일어난 일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내가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 마음의 파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바로 자신의 몫이다. 긍정의 문과 부정의 문 가운데서 어느 것을 열 것인가? 내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무수히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할 것이다. 마치 습관처럼 나에게 일어난 상황 대부분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비판적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마주하지 않는가. 매 순간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시시각각 떠오르는 생각과 변하는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는 습관처럼 내뱉는 내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그 순간 잠깐 멈추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스스로 느껴야 한다. 그 알아차림이 삶을 바꾸는 지혜로 작용할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두가 나의 습관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혹시 부정의 문으로 들어서려는 자신이 느껴졌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속삭여라. 그리고 이만해서 다행이야라고 긍정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도전해보라. 불교에는
진언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으로는 진실하여 거짓됨이 없는 불교의 비밀스러운 주문을 말한다.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진실된 발언을 몸과 입, 마음으로 염송하는 것이 바로 진언이다. 진언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진실되게 정화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의 진언만이 진언은 아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진언을 할 수 있다. 가장 쉬운 진언은 일상에서 전하는 긍정의 말들이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전하는 감사의 말들이 생활 속 진언이라고 해도 좋겠다. 이러한 진언은 일상생활을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하고 갈등과 다툼을 정화시킨다. 사실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무한하게 감사하고 사랑해도 모자란 것이 우리네 삶이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고 마음을 넉넉히 한 것은 완전히 지금 이 순간을 긍정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은 긍정의 마음을 다른 이에게 보시한 시간이다. 우리는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도리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행복과 자유로 이끄는 원력의 마음을 내는 일이 당연하다. 그리고 스스로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주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 돌아간다면 이는 스스로가 지난 생에 지은 잘못된 행위의 과보임을 깊이 이해하고 지금 받는 고통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항상 모든 고통의 실타래를 푸는 일은 바르고 선한 마음에서 시작됨을 기억하라. 세 사람의 석공이 돌을 다듬고 있었다. 이들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첫 번째 석공이 무표정한 얼굴로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냥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석공은 피곤한 기색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세 번째 석공은 콧노래를 부르며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세 석공 중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세 번째 석공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까? 죽겠네, 죽겠네 해봤자 우리의 성질만 고약스러워질 뿐이다. 불평과 분노를 품으면 마음이 강해지기 전에 깨어질 수 있다. 마치 초를 켜놓고 가만히 두면 잘 타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을음이 생기는 것과 같다.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업이라 하고 카르마라 한다. 우리가 분노나 욕심을 품으면 먹구름과 같이 어두워지고 흐려지는 에너지가 주변에 생기며 이로 인해 답답한 기분이 들어 숨이 가빠진다. 화를 내면 숨이 가빠지는 이유이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는데 다섯 가지 장애가 있다고 가르쳤다. 이것에 가로막히면 사물의 참모습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며 따라서 실천력을 상실하게 된다. 감각적 욕망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악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게으름과 혼침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들뜸과 과거에 대한 후회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회의적 의심의 방해를 받은 인식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함께하는 인식은 좋은 것이다. 바른 노력과 함께하는 인식은 좋은 것이다.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인식은 좋은 것이다. 마음 집중과 함께하는 인식은 좋은 것이다. 지혜와 함께하는 인식은 좋은 것이다. 나쁘다고 표현한 인식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일으켜 의도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오염된 의도는 나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삶의 온갖 괴로움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좋다고 표현한 인식은 욕심 없음과 성냄 없음과 어리석음 없음을 일으켜 의도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의도는 좋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삶의 온갖 괴로움의 소멸에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지나친 분노와 낮은 자존감, 심한 우울증 등은 우리의 심리를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만든다. 자존감이란 결국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존감은 내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하기에 가장 어려운 상대이다. 우리는 지나친 경쟁으로 자기 가치에 대한 느낌을 상대적 평가에 의존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느끼게 된다.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인정과 존중과 사랑을 구하게 된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관계와 대인관계, 선업과 악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존감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한 것이다. 진정 자존감을 높이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중요하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는 불성을 가진 근본적으로 지혜로운 존재다.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다. 자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초월하려면 나라는 집착을 갖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분노는 외부 조건과 내부 조건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다.
분노는 회피하고 도망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게 하는 재료로 삼아야 한다. 동기가 좌절될 경우 이를 남 탓으로 돌리게 되면 분노가 되고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우울이 된다. 무한 경쟁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돌리게 되고 항상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도 지나치게 엄격해진다. 이 과정에서 화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능력을 퇴보시킬 수 있다.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절해 나를 이해하는 단초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삶과 자신이 원하는 삶이 다른 데서 우울이 생길 수 있다.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우리의 삶에는 인과 법칙에 따라 있을 만한 충분한 원인이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바로 보지 못하거나 제대로 보고 싶지 않아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바로 우울이 오게 된다. 우리는 긍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입보리 행론에는 긍정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입보리 행론은 보리심을 일으켜 실천을 통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대승불교의 근본 사상을 설한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남을 위하는 데서 온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하는 데서 온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위해 일하고 현명한 이는 타인을 위해 일한다. 자신의 안락을 타인의 고통과 맞바꾸는 삶이 일견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기실은 자신의 평안을 이루는 길이 된다. 지혜의 문은 바로 거기에서 열리는 것이다. 입보리 행론은 하기는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준다.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만약 바꿀 수 없다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감정은 싫다가 좋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일깨운다. 보리심은 깨달음으로 나의 고통을 없애고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이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하겠다는 거대한 이타적 동기가 보리심이다. 보리심은 모든 개인적인 욕심, 게으름, 실증, 짜증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다. 긍정적인 마음에서 행복이 온다. 믿음은 긍정하는 마음이다. 긍정하는 마음이 곧 보리심이다. 긍정이란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다라는 뜻이다. 긍정의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다. 어떠한 상황이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긍정의 싹이 솟아난다.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일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다. 그 상황 속에서 긍정과 부정, 감정적 갈등이 생긴다.
그때마다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넘나들게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에게 닥친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 이미 일어난 일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내가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 마음의 파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바로 자신의 몫이다. 긍정의 문과 부정의 문 가운데서 어느 것을 열 것인가? 내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무수히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할 것이다. 마치 습관처럼 나에게 일어난 상황 대부분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비판적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마주하지 않는가. 매 순간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시시각각 떠오르는 생각과 변하는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는 습관처럼 내뱉는 내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그 순간 잠깐 멈추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스스로 느껴야 한다. 그 알아차림이 삶을 바꾸는 지혜로 작용할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두가 나의 습관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혹시 부정의 문으로 들어서려는 자신이 느껴졌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속삭여라. 그리고 이만해서 다행이야라고 긍정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도전해보라. 불교에는 진언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으로는 진실하여 거짓됨이 없는 불교의 비밀스러운 주문을 말한다.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진실된 발언을 몸과 입, 마음으로 염송하는 것이 바로 진언이다. 진언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진실되게 정화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의 진언만이 진언은 아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진언을 할 수 있다. 가장 쉬운 진언은 일상에서 전하는 긍정의 말들이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전하는 감사의 말들이 생활 속 진언이라고 해도 좋겠다. 이러한 진언은 일상생활을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하고 갈등과 다툼을 정화시킨다. 사실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무한하게 감사하고 사랑해도 모자란 것이 우리네 삶이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고 마음을 넉넉히 한 것은 완전히 지금 이 순간을 긍정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은 긍정의 마음을 다른 이에게 보시한 시간이다. 우리는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도리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행복과 자유로 이끄는 원력의 마음을 내는 일이 당연하다.
그리고 스스로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주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 돌아간다면 이는 스스로가 지난 생에 지은 잘못된 행위의 과보임을 깊이 이해하고 지금 받는 고통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항상 모든 고통의 실타래를 푸는 일은 바르고 선한 마음에서 시작됨을 기억하라.